안녕하십니까. 드럼 치는 임용훈입니다. 네, 오늘은 RLL과 RRL 기억나시죠? 네, 그 연주를 가지고 조금 응용을 해볼 거예요. 어떻게 연주해 볼 거냐면요. 그때 연습했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번씩 했어요, 제가. RLL 네 번, RRL 네 번. 이런 식으로. 거기서 개수를 좀 줄여볼 거예요. 제가 어떻게 줄일 거냐면 두 번. RLL 두 번, RRL 두 번. 제가 한번 느리게 보여드릴게요. 원, 투, 시, 자. 이번엔 한 번. 그러면 RLL 한 번, RRL 한 번이겠죠? 원, 투, 시, 자. 드러머들 사이에서 참 유명한 필링이죠. RLL, RRL. 이건 알고 봤더니 RLL과 RRL을 한 번씩만 친 것 뿐입니다. 다시 보여드릴게요. 조금 빨리 해볼게요. 원, 투, 쓰리, 짱. 옮겨볼게요.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.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? 제가 한번 리듬을 연주하면서 같이 필인 형식으로 해볼게요. 우리가 흔히 아는 따다둔 이런 소리 전에 짜그두두구두 빠그두두구두 빠 이런 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, 음악을 하면서. 그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였던 겁니다. 네, 근데 지금은 한 번씩 조합을 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두 번씩 조합을 하는 것까지 섞으면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RLL 두 번, RRL 두 번도 하고 RLL, RRL도 하고 그런 식으로 섞어서 한번 제가 연주해 볼게요. 그럼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굉장히 다채롭게 들리거든요. 원, 투, 시, 착. 정확하게 어떤 큰 덩어리가 들리는 아주 대중적인 멋진 필링을 연습하실 수가 있고요. 이것은 꼭 드럼 필링뿐만 아니고 드럼 솔로를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할 때나 그런 거에서도 굉장히 화려한 사운드를 낼 수 있으니까요.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드럼 치는 임용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